사마귀의 교미는 수컷이 암컷의 등에 올라타서 시작됩니다. 최대 6시간 동안 이어지는 긴 교미가 끝나면 수컷은 힘이 빠진 듯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수컷 사마귀가 교미를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흥분을 유지해주던 페로몬의 영향이 사라지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때 암컷은 수컷을 잡아먹는 성적인 동종 포식 행위를 보여줍니다.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 이 행동은 암컷이 알을 낳을 때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함으로 교미 후 빠르게 도망가지 못한 수컷은 이렇게 암컷에게 잡아먹히는 최후를 맞이한다고 합니다.